파운데이션 루이비통에 다녀왔다. 파운데이션 루이비통. 바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이야. 루이비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? 컬렉션이겠지. 이 패션 컬렉션이 포함된 루이비통 재단에선 미술관도 운영해. 외관만 봐도 어마어마하지? 프랭크 캐리가 디자인한 건물이야? 선박이 연상되지 않아? 파리 서부? 아클리 마티숑 공원에 있는데? 아주 멀리서 봐도 일품이야. 그 자체가 바로 작품이지. 2019 FW 파리 패션 위크 기간 중에 코톨드 컬렉션 인상주의에 대한 시선 프리뷰에 다녀왔어. 영국인 기업가 겸 유명한 수집가 사무엘 코톨드의 수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야? 에드와르 마네의 폴리베르제르의 술집, 빈센트 반 고흐의 기의 붕대를 감은 자화상 등 유명한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지. 에드와르 마네의 작품들이야? 진짜 멋지지? 클로드 모네의 아르장트의 위 가을 인상이야? 모네 특유의 화법이 인상적이지? 무리한 클로즈업 좀 해봤어. 빈센트 반 고흐도 영접할 수 있어. 이건 복숭아꽃이 핀 라쿠로 풍경. 그리고 그 유명한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이야. 이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 회화에 대한 시선, 신소장품 전중? 조안 미첼과 칼 안드레의 작품을 둘러볼까? 조안 미첼은 미국의 제2세대 추상표현주의 여성화가야. 전시장 가운데 마치 의자 같은 이것도 작품이야. 미국 미니멀리즘 조각가 칼 안드레의 작품이지. 미국 개념 미술가 조셉 코술스의 셀프 디파인드 인 파이브 컬러즈도 볼 수 있었어.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알렉스 카츠의 작품도 볼 수 있었지. 마지막으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4900색이야. 맞아, 얼마 전제 니가 인증샷을 찍은 곳이지. 청둥우리 커플과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? 내가 보고 온 전시는 6월 17일까지니까 파리에 간다면 꼭 가보라고.